아무튼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 다리죠.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카스톨의 열쇠와 카스톨의 편지를 손에 넣었다. 이걸 이제 써보면은 내용물을 볼 수 있는데요. 편지를 보면은 613522374 병안의 라샤 64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풀이법은 이게 오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못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풀려면은 마을에 있는 비밀 상점 아니 그 비밀 상인한테 돈을 주고 풀어야 돼요. 왜냐면 저게 병안의 라샤가 아니고 뭐였더라? 원문이 저게 뭐였더라? 무슨 나카 그러니까 안 무슨 나카의 라샤 그런 거였는데 이걸 조합하면은 숫자대로 1번부터 그 밑에 있는 글씨를 조합하면은 비샤나 동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 곳은 비샤나 동굴이고요. 자 찾았나 앞으로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어쨌든 정답은 비샤나 동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비샤나 동굴로 갑니다. 아 저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저거가 있는 그러니까 저게 뜻하는 검이 위험한 곳에 있다 뭐 그런 거죠.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아까 깽키다요 그거를 또 이제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 건강하다는 의미죠. 그건 건강하니 라는 질문이 아니고 자 아무튼 여기를 뚫고 비샤나 동굴로 갑니다. 계속해서 딴다라라란단 자 비샤나 동굴에는 또 이제 이름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비샤나 동굴 우리 비샤나 동굴에는 예전에 그 가수 비가 동굴에서 거주할 때 이제 또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여기 비샤냐? 그래가지고 이 비샤나 동굴이 됐다는 바로 그 동굴입니다. 여기가 비샤나 동굴 그래서 딱 그걸 이제 듣던 사람이 아 여기를 이제부터 비샤나 동굴로 해야겠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바로 그 동굴이에요. 아주 슬픈 유래가 있죠. 슬픈 전설 있죠. 딴딴딴다란다라란단 따란단다라란 아 맞아 저거의 해답이 비인의 나카의 라샤예요. 비인의 나카의 라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자물통이 열려있다. 여기서 열쇠를 쓰면은 짐을 발견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것인가. 더글라스는 포장을 풀었다. 아는 신검 휴페리온이었다. 오 굉장한 검이다. 됐어 틀림없이 노라시도 기뻐할 거야 라고 받았습니다. 요렇게 얻었구요. 아 전설풀이 전문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또 했던 말인데 우리 코로나 마을도 이제 유래가 있는데 이제 제작자가 야근을 하면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같이 라면을 둘이서 먹고 있었는데 한 명이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듣다가 이제 살에 걸려가지고 라면이 이제 사리가 코로 나와가지고 아 코로 나왔어 막 그러다 이제 코로나 마을이 됐다는 예, 바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참 게임에 많은 전설 있죠. 코로나 비샤나 따라란단단따라란단단 자 이제 신검 휴페리온이라고 하는 칼을 얻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코로나 마을에 가면은 요 퀘스트는 완료가 되고요. 요거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더글라스 전용 퀘스트는 다 끝나는 게 됩니다. 이제 이거 끝낸 다음에는 루키어스 전용 퀘스트 막 그런 것만 몇 개 해주면 끝나요. 루키어스 그 다음 카라무스 막 그런 애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캠 딴다라란단단 아 라면이 코로나 왔어요? 아 성공적인데 딴딴 네 무기 레벨 많이 올렸네요. 마법 레벨만 높게 먼저 올려놓으면 나중에 무기 레벨 올리기 어렵지 않나요? 그 무술 레벨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금방 올라요. 해저 동굴에서 보물상자 있는 지역 중에 밑지역 있거든요. 거기서 무술 레벨 올리면은 그냥 한 대 칠 때마다 레벨 3개씩 올라요. 실제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보여드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빨리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말에 몰려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거기서 무랩을 올리는 게 편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할머니에게 갖다 주면은
자, 어머니! 아버지의 검이에요! 어머, 보여다오, 더울라스! 짐을 건넸다. 카스토린이 검 안에 있는 거지.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고맙다, 더글라스. 이걸로 나도 어깨에 짐을 더는구나. 신검 휴페리오를 가지고 와. 옛! 카스토린 너를 위해 남긴 거란다. 자, 바꿔라, 카스토린 졸업증명서다. 신검 휴페리온을 손에 넣었다. 자, 이제 노라 할머니는 더 이상 남긴 게 없어서 여기서 떠나서 맥스와 같이 살겠다. 물론이죠. 아주 기뻐할걸요. 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더글라스가 네가 쓸쓸해하고 있다고 그러더구나. 같이 살아주겠니? 물론이죠. 이제부터 열심히 효도할 테니 내 몫까지 부탁해. 나는 어빈과 함께 가야만 해. 맡겨둬. 더글라스 조심해서 가거라. 위험해지면 도망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맥스 부탁한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라고 이렇게 훈훈한 장면 가운데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며느리는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이 며느리는 정말 짜증날 거야. 지금 둘이서 같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 더글라스가 어빈을 따라가야 된다고, 나는 남지 못한다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도 더글라스를 여기다 빼주겠습니다. 여기서 맥스랑 잘 살아. 자, 친절하게 더글라스를 해고. 잘가. 그래서 어머니랑 잘 살아. 따란딴. 자, 그리고 퀘스트 보상을 한번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아 쪽 관련해서도 대충 다 끝났고요. 이제 기아, 그 다음에 뉴보른 쪽의 가리시아 퀘스트를 이제 할 수 있겠다. 뉴보른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 발크드에다 제가 냅뒀었죠 한 명을. 발크드로 가자. 발크드. 자, 발크드로 워프 하겠습니다. 워프 포인트는 12, 64 고정, 이동. 자, 짠 하고 나왔구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알챔을 받으러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해제를 안했네. 자, 쭉 가서 여기 가기 전에 잠깐 해제하고, 워프 해제하고. 아, 네, 헤어진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자, 알챔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알챔. 그리고 또 워프할 때 튕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날아갈게요. 여기 퀘스트는 이제 지팡이 파괴 떴네. 요걸 해주면은 그 카라무스 퀘스트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걸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저는 가르시아 쪽 전갈공주 퀘스트부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일 끌려하는 게 바로 그 퀘스트이기 때문에.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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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보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보른, 새로운 보른. 워프 포인트는 2에 16, 2-16, 2, 16, 고정, 이동. 자, 이렇게 뉴보른, 와, 여기에 딱 착지했네. 와, 이거 이상한데 났네. 자, 좌표 값은 66, 60, 그 다음 9. 알챔은 인성이 S 아닌가요? 아, 알챔은 그냥 다 S에요, 다. 그냥 다 S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격도 S고. 자, 이거죠. 상품 배달. 실력이 좋은 젊은이 모집. 상세한 것은 가르시아 씨에게. 가르시아 씨는 술집에 있음. 요 퀘스트랄 겁니다. 배달한 상품이 상당히 고가인 듯해요. 샘실단도 나오지 않으니 괴물이 없어지질 않으니까요. 가르시아 씨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짐을 받아요. 라고 하는데, 가르시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더라? 여기 아니고 술집이었나 보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보다. 여기 있네. 오오오, 어빈 아닌가? 자네라면 일단 안심이지. 비싼 돈을 내는 거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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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 안 돼. 소중한, 아주 소중한, 아주 소중한 상품이니까 22,000 아우도 16로제나 되는 물건이니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안 돼. 알겠지? 보낼 곳은 가든일의 로이안 씨야. 잘 부탁하래. 근데 이거 받고 그냥 워프해가지고 가든일로 가버리면은 퀘스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갑자기. 자, 아무튼 이거 가지고 갑니다. 난난난다란. 아, 완료돼요? 그럴 것 같더라. 그러고 나오면은 이제 퀘스트는 그냥 끝나는 건가? 우리 알챔은 스탯도 S,
그 다음에 인성도 S, 외모도 S, 성격도 S, 모든 게 다 S. 따란단따란단.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 영전설 4를 하면서 에디터로 그 전갈공주 또는 매드람 이런 애들을 파티에 넣어가지고 쓸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했었는데 아쉽게도 안 되는 게 참 슬픕니다. 어쨌든 그랬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전갈공주를 만나러 가든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매도 S라인 그죠? 모든 게 다 S. 따란단따란단다라라란 단다라라란단단단단단 단단단. 자 대계곡. 예, BJ인가봐요. 대계곡 대자가 붙으면은 대박이 난다던데. 아 여기서 텐트 쓰지 말자. 자 올라가면 이벤트 발동. 도와주세요 쫓기고 있어요. 이런이런 형씨 우리들 그 여자한테 볼 일이 있는데 얌전히 건네주면 형씨를 다치게 하지 않겠어. 참신단 녀석들이구나. 알고 있잖아 우리들은 좀 무서운 사람이야. 우? 아얏 뭐야 몸이 아 뻗었다. 언제나 확실하군요. 나의 독침은 언제나 명중하지. 전갈공주라는 별명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무서운 걸 눈이 많은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좀 방해해서 아 좀 방심해서 뒤를 보이면 그냥 가는군. 호호호. 자 수다 떨고 있지 말고 당장 물건을 찾아. 아 요렇게 생겼구나. 오호. 어빙군 정신 차려. 응? 타인의 어빙군 아픈데 없어? 판들 선생님 어떻게? 깜짝 놀랐어. 가든힐로 가려는데 당신이 쓰러져 있는 걸. 어떻게 되었던 거지? 나 여인을 구하려고 하다 갑자기 몸이 마비돼서. 복덜미에 독침을 맞은 거군. 응? 샴실단에 독침을 쓰는 자가 있다고 들은 적 있어요. 분명히 전갈공주라는 이름의 여도적이었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을 쏘고 상대 기절한 틈에 금풀을 강탈한다던데. 금풀을 강탈한다고? 설마 가르시아 씨의 짐은? 어빈은 짐을 찾았다. 없어. 어디에도 없어. 당했다. 우리들 처음부터 표적이었는지 몰라. 젠장. 전갈공주는 어디있죠? 거기까지 나도 몰라요. 그녀의 본체로 갈 생각이야? 당연하지. 당한 채 참을 순 없어. 독에 대항할 것을 지녀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독초를 주는데 반들 선생님은 가든힐에 가거든요. 근데 가든힐에 가서 반들에게 한 번 더 말을 걸면은 해독초를 하나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갈공주가 있는 곳이 어디였더라? 스콜파인가? 잠깐만 텐트 뭐야 지도를 한번 써봐야겠다. 로마 스콜파 오케이 여기다. 자 스콜파 동굴에 가겠습니다. 딴딴딴딴딴. 아 근데 전갈공주 일러스트는 조금 더 이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다. 저의 AK이기 때문에 좀 이쁠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하네. 딴딴딴딴딴. 저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영웅전설 PSP판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랬는데 조금 아쉽다. 포사 여주보단 이쁘다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포사 여주보다 안 이쁘면은 캐릭터를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무기, 장비, 뭐 돈, 뭐 인류 최강의 검 그런 거 다 남기고 그냥 딱 상품만 가져왔어요. 저 말이 되냐고. 이상한 공주야. 스콜파 동굴 쭉 가다가 뭐야 니놈은 여기는 잠실단의 영역이다. 다치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전갈공주는 어딨지? 뭐야 눈이 왜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온 거냐? 당신들의 여보스의 비겁한 수법을 알려드려 뺏긴 짐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하하 그거 재밌군. 다시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한 마리가 말을 합니다. 후딱 잡겠습니다. 라엘이 포사 여주보다 이쁘다고? 라엘보다는 제가 보기엔 루카가 진짜 루카가 대박인데? 루카가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놀랬어요 저는. 루카가 너무 미녀야. 딴딴딴다란다라란단 따란단다라라란 따란. 남자가 그렇게 이뻐도 되는 거야? 어? 우리 알챔이 고징어 한 마리 잡았네? 역시 알챔.
빰빰빰. 자, 쭉 가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정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대비를 하면 돼요. 그 라인에 전갈공주가 있기 때문에. 난난난다란다란단. 그 여자는 왜 포사에 안 나올까요? 아, 보라머리? 그러게요. 개발 과정에서 없어진 건지 모르겠네. 아, 곰님 고마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요 라인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에서 우리 전갈공주의 크리티컬 히트 모션을 안 볼 수가 없죠. 어, 만화는 이 정도면 되겠다. 어, 한 칸 더네. 호호, 아하, 봐라 이 보석, 웃음이 멈추지 않는 걸. 참나, 값싼 웃음. 전갈공주, 이 안에 있을까? 오늘 아저씨는 누님의 얼굴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던 걸. 호호호, 누님의 미모는 맹독이니까. 바보, 칭찬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칭찬이라고? 이만큼 벌어들였으면 잠비아님도 기뻐하실 거야. 누님이 넘버2가 될 날도 머지않았어. 자, 참고로 잠비아, 그니까 삼실단의 수장인 녀석인데 그 녀석의 퀘스트도 나중에 나옵니다. 찾았다, 전갈공주! 니놈은? 어머, 누군가 했더니 요전에 그 꼬마잖아. 지치지도 않고 또 당하러 온 거야? 내 독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니 실컷 맛보게 해주지. 라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저 전갈공주라고 하는 캐릭터는 매드람이랑 맞먹을 정도의 기능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레어급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볼 일이 없다는. 자, 더미를 던져가지고 전갈공주의 크리티컬 히트 모션을 좀 보겠습니다. 어? 야, 이 본체를 쳤네? 본체를 쳐버리네. 그래, 전갈공주가 저렇게 때리고 나면 독에 걸려, 독. 이 게임 자체가 알챔같은 그런 캐릭터, 약한 캐릭터들은 메이스로 때렸을 때 얘도 강화를 하긴 했다. 조금 약하긴 한데 강화 되긴 했네. 네, 모션이 되게 멋있잖아요. 저게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연출이 빠른 속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늦게 본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굉장히 멋있는 건데 저렇게 만들어놓고 캐릭터는 또 일회용이에요. 희한하게 저 연출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일반 공격. 저렇게 일반 공격이 3대 때리면서 독 거는 거고 아까 그 막 순간이동하면서 연타를 한 10연타 하는 게 그게 크리티컬 히트인데 저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든 써보고 싶었는데 에디트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캐릭터. 그래서 얘랑 싸울 땐 항상 저렇게 안 죽이고 바로 안 죽이고 연출 같은 걸 좀 보고 싶어요. 항상 계속 단단단다란다란단. 이게 크리티컬 히트. 이거 느리게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일반 그 정상 연출로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산적이 295짜리도 있네. 아, 여기 애들 다 295짜리네. 전갈 여인 잘못 발음하면은 이제 혀가 짧아가지고 젓갈이라고 하게 되네 자꾸. 전갈 여인. 1 남았네 1. 어이구 반격. 어우야, 물리도 회피하네. 이제 많이 컸네. 자, 이렇게 기능력이 높아요. 지금 우리 루키어스가 올 기능력을 찍은 루키어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회피를 합니다. 3이네. 어빈한테 힐을 주고 싶은데 어빈한테 닿지가 않네. 뿅. 이제 전갈공주랑 저 잠실단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볼만큼 본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기 기능력이랑 행동력이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마법에는 또 못 당하기 때문에 마방이 높고 막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서 아쉽지만 이렇게 사망. 딴다란. 자, 여기서 알챔 큐어 포이즌 어빈, 알챔 큐어 포이즌 알챔 레어 어빈, 알챔 레어 어빈, 알챔 레어 루키어스, 알챔 레어 알챔 S.
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상자 3개나 있는데 다 구려요. 그냥 가르시아 상품 하나랑 그 다음에 프레아의 부적, 그 다음 프레아의 부적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전갈공주가 뭐 값진 보석들이 많다 이러면서 막 웃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쓰레기들. 딴딴딴딴딴. 자, 나머지는 이제 빨리 나가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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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따랑 땅. 알체미 땅 정령을 배웠더라면 아 그러면 오벨이었죠 그거. 그거는 위험한 상상이죠. 제 예전에 방송에서 알챔을 물정령으로 바꿔서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것조차도 오벨이었어요. 알챔은 그냥 아마 제가 보기엔 불정령 넣어도 셀걸요? 워낙 마력이 높은 애라서 불을 넣어도 셀거예요 제가 보기엔. 딴딴딴딴딴. 네 맞아요. 영점퍼가 의외로 대사가 좀 적어요. 파이브랑 쓰리. 아니 뭐 굳이 그 안 하셔도 되긴 돼요. 힘들다면은. 저 있다. 자, 이 할아버지가 로이만 할아버지예요. 오, 이 늙은이에게 무슨 일이지? 가르시아의 상품을 건넸다. 라고 22,000오제짜리 상품이 뭐였을까요 과연? 이 할아버지가 22,000짜리를 대체 뭘 샀을까? 그렇게 비싼 걸 살만한 게 없어 보이는 거지 도시인데 여기가 막 이렇게 다 뽀샤진 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르시아의 상품을 뭘 샀을까 과연? 아 여기선 워프에서 가자 그냥. 자 이제 가르시아의 전가공주 퀘스트 쪽도 다 했으니까 이제 뭐하지? 바루아 쪽에 솔론시 구출. 이제 지팡이 파괴한 다음에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솔론시 구출이라든가 반들 퀘스트 마무리 막 그런 것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안 하고 넘어갈 거고 여기서 그냥 보자. 바루아 아니다. 여기서 세타랑 발크드 쪽 거 하겠습니다. 저는 발크드를 먼저 할게요. 발크드. 자 발크드로 날아가겠습니다. 발크드. 자 발크드의 좌표는 79 그 다음에 2 그 다음 10 하고 적용. 요렇게 발크드에 왔습니다. 딴딴딴딴. 피규어를 산 걸까 과연? 자 약속한 보수를 받았고요. 여기서 지팡이 파괴 이걸 해야만 카라무스 퀘스트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 카라무스 퀘스트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타에서 도박사 구함 그렇게 퀘스트만 다 하면은 대충 대략적인 퀘스트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자 오오스 동굴에 가라 라고 해요. 아무튼 그것들 다 한 다음에 이제 일직선 진행으로 엔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곤 에이프 오오스 여기죠. 오오스 약간 일본의 그 오스 하는 그런 느낌. 오오스 동굴. 단백질 인형이라니. 아니 할아버지가 우리 로이만 씨가 이름도 되게 멋있는 용사 같은 이름인데 할아버지가 단백질 인형을 왜 사겠습니까? 딴딴딴.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사는 게 되게 신기해요. 뭐라 해야 되지? 아무리 그 감촉이 좋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생긴 게 그냥 되게 바보 같은 인형이잖아요. 그런 걸 사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그것도 되게 비싸잖아. 자 동쪽이죠 동쪽. 딴다라. 예 그니까 얼굴 어떻게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참 신기해. 자 동쪽 오호스 동굴 동쪽으로 쭉 가서 여기죠. 어빈씨죠? 연락 받았습니다. 자 이리로 하면서 안내는 안해. 안내는 안하고 그냥 들어가래. 자 오호스 동굴에 왔고요. 여기선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응?
어째서 여기에? 돌케에게서 조정의 지팡이를 빼앗을 거죠? 우리들도 돕겠어요. 내 편에는 돌크에게 속은 걸 아직도 분하게 여기고 있어요. 당연하지, 니플은 너무 안전해. 돌크 따위는 박살 내버려야 돼. 박살 내는 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도와준다니 고마운 걸. 자, 이렇게 찾아내자고 합니다. 아, 저도 가겠습니다. 네페레 기다려. 저희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하다뇨. 아, 어린 소녀들 이름 가지고. 쟤네가 아마 한 16살이었나? 15? 네, 그 정도 되는 어린 소녀인데 야하다니. 그게 무슨 위험한 소리입니까? 경찰서 가시려고. 자, 빨리 여기서 일단 갈림길의 서쪽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있다. 얘네들. 여, 늦었군. 와준 건가? 알선소에서 돌크와 관계된 일이 나왔거든. 먼저 와서 기다렸지. 당신에게 빚을 갚기엔 아주 안성맞춤인 일이야. 힘이 되어줘야 할 텐데. 그리고 이번엔 무엇을 돌려받겠어? 이제 지나치긴 할 틈이 없어. 알고 있어. 그럼 우리들도 돌크를 찾자. 우리들도 우물쭈물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명 더 있어요. 어째 이 동굴은 수상해. 말론 잘 못하겠지만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아까 봤던 아가씨에게 동굴 조사를 부탁해서 곧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던 엑스트라들이 다 나옵니다. 그 보물상자에서 떨어져. 아니, 그럴 필요도 없지. 보물상자를 아는 채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갈까요? 잘 가라 도둑들아. 42피스카 순간의 반지를 손에 넣었다. 처음에 이거 얻었을 때 액세서리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면, 아니 그 반지는 도적들이 지키고 있어서. 어비는 내시에게 순간의 반지를 보였다. 알았어, 이건 텔레포터의 열쇠다. 반지에 암호화된 주문이 적혀있어. 이건 이런 의미다. 우리를 저 땅으로 보내다오. 아마 사용해야 할 곳에서 이 반지를 사용하면 돌크가 있는 장소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써야 될 장소는 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위였나 아래였나, 위였던 것 같아. 여기다. 그 반지는 뭐야? 내시의 말에 따르면 텔레포터에 열 수 있는 듯해. 써야 될 장소에 쓰면 텔레포터 하는 것 같아. 의문을 풀었습니다. 이 동굴에 돌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트리버시 어딘가 다른 장소에 있는 거죠. 그래, 이 벽에서 마력을 느끼는 건 그 탓이로군. 벽 가까이서 반지를 사용하면 돌크가 숨어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야. 어서 써봐. 지금 당장 써봐. 자, 텔레포트를 하면은 돌카 있을 거다. 니네 비켜 쓰지. 왜 막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다가 순간의 반지를 사용하고, 아, 해독초 좀 버리자. 순간의 반지를 사용하면은 워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돌카 있대요.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 있네요. 텔레포터에 설치를 알아내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나에게 아무리 쫓아온다 해도 이게 있어. 돌크는 조종의 지팡이를 쥐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너 같은 꼬마에게 잡힐 수 없지. 저렇게 몬스터를 조종한 힘이 있다는 거는 되게 부럽다. 나도 저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은 항상 옷만 녹이는 슬라임을 대량으로 이제 지구에 들여와가지고 혼란을 가져왔을 텐데. 여기서 어디로 가지?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상자다. 레어의 부적, 쓸모없는 거. 자, 이렇게 빨간 성게들이 대량으로 나왔는데 대충 죽이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큐버스? 몬스터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그런 클라스가 될라나? 자, 이렇게 바정이 알아서 잘 잡고 있고요. 한 마리 죽었고 나머지도 마무리. 좋아. 메비우스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죠. 이제는 마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로 끈질기군. 미안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얘기해도 소용없어. 조종의 지팡이를 풀파워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시험해볼 좋은 기회군. 거기서 손가락이 빨리면서 보고 있어. 돌크는 조종의 지팡이를 쥐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뭐야 이 마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 한 마음껏 놀라거라. 이 지팡이에 돌크 지팡이를 놔요. 마력이 폭주하는 걸 모르겠어요? 우앙. 이게 어찌된 일이람. 지팡이의 마력이 돌크를 괴물로. 우우, 내가 괴물이 된 건가. 제기랄, 이렇게 된 이상 니놈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업세스가 됐어요. 이 하급 몬스터, 쓰레기 몬스터 이거. 26피스 갈아 얻었다. 봐, 조종의 지팡이가 가루가 되고 있어. 마력의 폭주를 견디지 못한 거겠지. 조종의 지팡이도 돌크도. 사악한 힘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아. 아니, 사악한 마음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 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이 퀘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퀘스트인데 이걸 해야 카라무스가 되기 때문에 좀 짜증나지만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후, 한 칸마다 나오네.